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충남 서천군과 금강하구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의 공동 용역을 추진하기로 해서 상생발전 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이 출산율 높이기에 경쟁적이지만 출생아 수에 결혼까지 불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전환하기 위한 전북도와 대학 측의 합의안 도출이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의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 의지로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허기를 맞았습니다. 전북대와 전라북도 모두 활용법을 찾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뤄서 조속한 합의 도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주목받는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송하진 도지사가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의 전환을 화두로 던지면서 도내 관심사로 급부상했습니다. 완전한 국립화가 전북대의 발전과 인체감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을 국가적으로 연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에 전북대가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분원을 유치하면 예산 확보와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도는 인력과 예산 문제를 들어 아예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자는 데 반해 전북대는 현 상태를 유지한 채 공동 활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에 최적화된 연구 장소를 놓고 싶어 하지 않는 대학 측 설득이 관건인 셈입니다.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두 기관뿐 아니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추진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대학의 그동안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설립 당시 세웠던 연구 보장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완전히 감염병 연구소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이관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해왔던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 분야가 아예 싹 사라지게 되고요.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맞은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갈등보다는 협력을 강조한 도와 전북대가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혁신도시평가 용역 결과 발표 지연으로 도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국토연구원이 어제 정부에 제출하기로 한 혁신도시 성과평가와 정책지원 용역 조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돼 다음 달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추진이 예상되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일정 지연과 함께 전북이 희망하는 금융기관 중심의 유치 전략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3구역 사업에서 지역업체 배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당초 지역기자재 50% 이상 구매 의무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지역업체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주량 기준이 100메가와트 이상으로 대기업 잔치가 되고 있다며 지역 상생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각종 현안을 놓고 툭하면 충돌하는 도내 대표적인 경계 지역이 군산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이웃인 충남 서천군과 금강하구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공동 용역에 합의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금강을 사이에 둔 군산시와 서천군의 금강하구 이용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왔습니다. 군산시는 준설 과정에서 생긴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가량인 금남도를 개발하자고 요구했지만 서천군은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서천군은 금강하구뚝 때문에 오염이 심각하다며 해수 유통을 요구했고 군산시는 절대 반대를 고수했습니다. 개발을 우선한 군산과 환경을 앞세운 서천군이 사사건건 충돌한 겁니다. 수십 년간 한 발짝도 못 나가던 두 시군이 상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강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에 공동 착수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들을 좀 더 트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군산과 서천이 서로 손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금강 하구의 공동 활용 방안이 도출되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구역의 지역 발전 모델을 차기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서, 국정 과제 아젠다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이라는 공동의 자원으로 연결된 두 자치단체가 개발과 환경이라는 차이를 극복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과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수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일반 해면 어업과 내수면 양식의 부진으로 지난 1분기 도내 어업 생산량이 2만 5천여 톤으로 전년 대비 5.8%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연말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굴이나 김, 바지락의 생산이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소비까지 부진하면서 향우와 메기 등의 양식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상반기 공개채용 면접시험이 진행됩니다. 전기안전공사는 당초 3월 예정했던 면접시험을 감염병 사태로 두 차례 연기했지만 수험생의 편의와 신규 인력 충원을 위해 이번 주말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올 초 지원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등을 통해 200여 명을 1차 선발했고 이번 면접에서 146명의 합격자를 확정합니다. 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 정책이 시군마다 경쟁적인데도 도내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요. 여기에 혼인율까지 감소하고 있어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전북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744명, 1년 전인 지난해 3월에 비해 68명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 1사분기에 태어난 아이 숫자도 2,137명으로 지난해 1사분기에 비해 251명이 줄었습니다. 전북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18년 1만 1명에서 지난해 8,978명으로 1,000명 이상이 줄었는데 올 들어서 또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도 2018년 1.04명에서 올해는 0.9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북 지역의 올 1사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 가운데에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젊은 인구들이 지역에 남아서 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리고 직장활동을 하면서 그래야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당연히 출산이 높아지는데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고요. 혼인 건수도 줄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올 1사분기 혼인 건수는 1,6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6건이 줄었습니다.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초혼인율도 전북 지역은 3.6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한 건이 적은 전국 시도 최하위입니다. 시군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결혼 건수는 줄고 출산율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지호입니다. 네, 지난해 군산 지역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사기 사건. 경찰 조사 결과 그 피해액만 680억 원에 달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한 단죄 방안이 시급한데도 검찰의 시간 끌기식 수사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재작년 말 군산의 한 카페. 가상화폐 업체라고 소개한 에어비트 클럽 관계자가 달콤한 말로 투자를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분인데? 나 120만 원 투자해 19억을 벌어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로 비트코인 차익 거래를 해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끌어모아 돌려막는 단순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액만 680억 원에 달한다며 피의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을 불러모아 안심시키는 등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검찰 수사는 탁구공을 주고받듯 군산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군산으로 돌아왔고 담당 검사도
5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신경은 한 수사를 보시거든요. 3개월 지나면요. 뭐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더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갔어요? 피의자들이? 수사는 받았어요? 건으로는 아직 넘어 같은데. 군산 지역 총책으로 가족 계좌를 이용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 55살 편모 씨는 지난해 3차례나 구속을 모면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친척과 인척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상도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편 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다 경찰에 또 입건됐을 만큼 재범도 우려되는 상황. 피해자들은 지지부진하기까지 한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의지가 수사 의지가 없고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편이고 죄를 짓거나 짓는 놈들은 돈만 있으면 처벌 안 받고 피해자들만 그냥 죽어나고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법무부 장관은 석 달 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청식에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인 사건 못지않게 일반 시민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가상화폐란 신기루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부주의를 질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의 죄를 엄단하지 않는 한 신종 수법을 동원한 민생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거란 예상은 추측을 넘어 현실이 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라가명 주변 건물을 예스럽게 단장하는데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전주시는 전라가명에서 완산교까지 500m 구간 50여 건축주와 협약을 맺고 가명과 어울리도록 건물 외관과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과거 호남의 중심으로의 위용을 되살리기 위해 건물 외관과 간판이 통일되도록 디자인 지침을 적용하고 차도폭을 줄여 보행로도 설치합니다. 전주시가 관광공사와 관광거점도시 육성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주시는 한국관광공사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구축과 해외 마케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국제관광도시로는 부산광역시를, 지역관광거점도시로는 전주시와 목포시, 안동시, 강릉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통문화를 향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원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일깨운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소식 유령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읍 씨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을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합니다. 무성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단은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무성서원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도 높일 계획입니다. 먼저 서원 배향인물로 알아보는 인문학 강연과 국악과 연계한 풍류와 도를 5회 진행하고 예절과 사자소학 등도 배우는 1박 2일 체험, 유교문화 답사 등도 추진합니다. 무성서원 선비문화 수련원을 인근에 건립을 해서 무성서원의 선열들의 정신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정신의 수련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실군 운암면에 작약꽃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작약꽃은 5월을 대표하는 꽃으로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지만 뿌리는 진통과 복통 등 치료를 위한 약재로도 쓰입니다. 임실군 작약 장목반 50여 농가 가운데 10여 농가는 옥정호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작약꽃이 만발하면서 옥정호 순환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인 다가온이 남원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 원불교 교당 부지에 신축된 다가온은 자조 모임 공간과 미니 부엌, 휴게 공간을 갖추고 결혼 이주 여성들의 창업 역량 강화와 자녀들의 성장 발달 지원,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가온은 다문화 가족이 서로 교류하며 밝게 온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온을 결혼 이주 여성들의 자조활동을 통한 사회 적응과 자녀 성장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수군이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주는 돌발의 충의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장수구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중점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로 농경지와 산림 2,500헥타르에 대한 체계적인 방제로 갈색날개 매미충의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익산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노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영주권자에게도 1인당 10만 원씩 무기명 선불카드 형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에게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등 모두 주민 27만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여행객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리 공연이 내일부터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전북 관광 브랜드 상설 공연인 뮤지컬 홍도 1589가 오늘부터 전북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단판이 내일 심청가 중 질긴 가난과 탄식의 나날을 주제로 마련됩니다. 완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부부의 작업실을 재현한 전시가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견 서양 화가인 양만호 화백 개인전이 순창 공립 옥천골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오늘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수박과 표고버섯 등을 순차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전주시가 내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전 일원에서 조선시대 캐릭터들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내일 미륵사지 일원과 백제왕궁에서 명사와 함께하는 세계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미술관은 오늘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자화상 인형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126주년 기념식이 모레 전주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4도에서 낮 기온 28도, 익산 14도에서 28도, 동북권 무주는 12도에서 28도, 장수 11도에서 27도, 서해안권 군산은 14도에서 26도, 고창은 13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완주와 순창에서 나쁨, 부안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